안녕하세요. 저는 샤베 피아니스트 고우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새로운 게스트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 허요정 선생님이신데요. 허요정. 죄송해요. 이게 나가도 괜찮죠? 네. 허요정 선생님인데요. 허요정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학 연구와 연주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허요정입니다. 지금 서울대 서양음악 연구소 연구원으로 학술 연구를 하면서 서울대 기악과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오프스 소속 아티스트로 인문학 리사이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데는 사실 이런 화려한 경력보다 더 현실적인 그러한 지민이야. 어쩌면 이게 더 화려한 걸지 몰라요. 아, 그런가요? 아이를. 저 또한 새 아이의 엄마, 다둥이 엄마고요. 여기 허효정 선생님도. 네,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음악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내가 애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특집으로 다둥맘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아주 기대돼요. 네, 사실 언제 이렇게 애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제일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9살이고요. 둘째가 이제 7살 되고, 셋째는 이제 한돌 지나고 한 4, 5개월 됐습니다. 저희 막내가 동갑이죠. 네. 저도 이제 5학년, 4학년 올라가는 딸 둘이 있고, 그 다음에 9살 동으로 막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데는 사실 작년에 메일을 받았어요. 피아노 치는 다둥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렇게 새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부랴부랴 뭐 픽업하고 학원 보내고 자기 일도 하고 또막그 사이 쪽에서 연습도 하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떻게 연습하시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푸는지 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냥 정말 스트레스 날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야기해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별로 피아노 활동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첫 아이 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애를 낳았다가 진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 지축에 흔들리는 듯한 그냥 그 아이를 낳은 그날 밤부터 내 인생에 이제 잠을 푹 자는 날은 없는가 보다 막 그런 게 맞아요. 있었고 연주랑 출산 육아를 병행한다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힘들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박사 시험을 첫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봤고요. 그러고 나서 또 연년생으로 제가 애를 낳았 기 때문에 입학만 해놓고 이제 계속 애를 키웠어요. 네. 그러다가는 이제 힘드셨겠어요.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연주회를 잡고 이제 독주회를 하기로 했는데 피아노를 쳤는데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손끝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찌릿찌릿함. 정말 병원도 오만 데를 다 가보고 그리고 셋째 낳고는 이유 없이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이런 부분이 뭐 방아쇠 증후군인가? 그런 게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침도 많이 맞고 되게 정말 그래서 산후 조리 잘 하셔야 합니다. 출산하고 정말 이렇게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온 그런 변화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손가락 관절이 아플 때 그거 자체가 뭐 1년 정도 지나면은 괜찮아진다고는 하지만 피아니스트로서 손이 아플 때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공포 있잖아요. 맞아요. 소름 돋았어 지금. 그런 게또 훨씬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라는 거를 믿기가 참 어렵죠. 특히 맞아요. 첫째, 둘째를 출산한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것도 힘든데 애는 계속 울고 네, 맞아요. 그리고 연습은 해야 되는데
엥 소리 나면은 뛰어가야 되고. 그럴 때 연습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그게요. 정말 어떻게 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무슨 이렇게 뭐 10분, 20분 시간을 무슨 막 땀방울 모으듯이 모아서 특히 출산하고 그러니까 출산하고 한 6개월까지는 그냥 피아노를 안 쳤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 딱 이제 무대에 다시 섰었던 첫 연주들은 항상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또 그 첫 연주를 다 다녀올 때의 그 해방감이랄까? 24시간을 아이하고 붙어만 있다가 그냥 어떤 공간에 가서 그냥 나의 또 다른 정체성을 경험하고 오는 그때의 어떤 좀 해방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다른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지 나한테 이런 게 있었지 그런 거를 경험하는 데서 또 오는 좀 기쁨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맞아요. 것만큼. 맞아요.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면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첫째, 둘째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좀 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출산하기 전에 요가를 했었던 게 있어서 그런 요가 자세 몇 개라도 하면 좀 하고 또 둘째 때까지만 해도 유모차에 애들 태우고 막 산책하고 애들이 좀 큰 다음에는 뭐 요가 학원에 애들 데리고 가서 그 로비에 그 뭐 뽀로로 같은 거 틀어지고 한 40분이라도 하다가 또 얘가 막 엄마 나오라고 하면 중간에 나오더라도 그렇게 좀 운동을 좀 유지를 했었는데 셋째를 낳고 나니까 왜 체력을 기르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려면 또 체력이 필요해. 근데 그 체력과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그런 운동다운 운동을 이렇게 폼잡고 하는 거는 아예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못 하게 되고 그냥 애들 등하교 시켜주고 집에 들어왔다가 들어오기 전에 그냥 아파트 단지 몇 바퀴라도 걷고 들어가고 뭐 그런 정도 겨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셋째가 이제 뭐 한 두 돌 지나면 좀 다시 운동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걷는 거 이런 잠깐의 그런 쉼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피아노 치는 직업이 이런 어깨랑 부분이 되게 뭉치기가 많이 쉽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는 거랑 안 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침을 아주 주기적으로 열심히 맞고 있습니다. 침 효과 있나요? 네,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애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나 많은 체력과 이런 정신적인 소모도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투자와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거 진짜 조금의 시간이라도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에도 그냥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것도 어떤 의식처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힘드셨던 점? 동시에 뭐 첫째는 지금 학교에 넣어야 되고 몇 시에 얘를 픽업해야 되는데 그 둘째는 언제 오고 그런 사이에 셋째 수유를 하고 갔다 오는 동안에 얘가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게 머릿속으로 여러 선율이 막 동시에 가는 것 같이 그런 게 이제 좀 힘들죠. 중간에 계속 펑크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전날 자기 전도 그렇고 진짜 쪼개서 하루 스케줄을 써놔요. 네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밥은 뭐를 챙겨야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하고 첫째 이 학원 갈 때 둘째를 최대한 가까운 동선에 학원에 넣어놓고 돌아와서 잠깐 짬이 될 때 뭐 레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가르치고 연습하려고 하다 보면 연습 시간도 필요하고 또 뭔가 들어야 되는 공부의 길을 찾아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진짜 세부적으로 쪼개놔가지고 그래도 그걸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좀 스케줄링 하는 게 되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게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이 너무 많지만 그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이건 나 15분 안에 끝낸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의 데드라인이 없으면 하도 세월로 살림을 하고 있고 청소 뭐 안 해도 안 하면 티가 나는데 해도 티 안 나는 그런 거에 그냥 시간이 계속 증발해 버리니까
그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하거든요. 하루 중에 언제 뭐를 한다 이런 거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애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날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고 나면은 하루가 말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찌됐건 계획이 있는 거랑 없는 게 맞아요. 네. 그런 게 참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애들이 우리 뜻대로 절대 안 따라주거든요. 네. 애들도 저희가 조금 바쁘고 이러면 그거를 너무 정서적으로 금방 캐치를 하고 맞아요. 그러면 자기들 관심을 달라고 하는데 관심을 줄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얘가 첫째로 조금 힘들어 보여. 그래서 첫째한테 막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둘째, 셋째가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막 기분 나쁜 걸 또 완전 티내고 그러니까 진짜 손은 우리 손은 두 개밖에 없는데 안아줘야 될 애들 너무 많고 맞아요. 그럼 진짜 저희도 눈물이 그냥 막 나거든요. 모르겠어. 근데 진짜 에이. 그래도 애들이 또 되게 바빠가지고 또 할머니 집 가거나 이래가지고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어쩌다 한 번 오면 또 되게 이상해요. 맞아. 너무 이상해요. 내가 뭔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들이 저희한테 그런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휴 참 진짜 그 아이들 셋이 다 정서적으로 엄마한테 받는 그런 사랑이나 이런 거에 좀 충분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참 너무 어려워요. 저는 맞아요. 밤마다 애들을 재우고 나면 아 내가 이 순간에 그 말을 하지 말 거야. 맞아요. 그때 얘가 밀려오는 후회. 얘도 속상해서 그랬던 건데 좀 더 보듬어줄 거야. 그렇게 그냥 예, 계속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엄마의 촬영 줄까? 다시 처음부터 촬영해야 되겠다. 아니요 계속요. 네. 아무튼 네 그런 게 참 엄마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그렇게 퍼주고 나서도 미안하고 덜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그게 그냥 엄마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오은영 박사님 금쪽같은 내 새끼 완전 애청자고 그런 거 보면서 또 일하는 엄마일수록 좀 부족한 점들이 왠지 많을 것 같은 그냥 그런 자책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프로 열심히 보면서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